씨 아이돌의 포즈는 근데요? 20세기 미소 명이 들어가. 저는 뭐 그 전 질문을 뭐 말씀드리자면은 희준 씨가 이제 JF 들어왔을 때 아주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저는 그 여기 있는 그룹들 중에 누가 보나 스펙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흑자면에서 보나 다 제 하위권이기 때문에 예 그걸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그 이제 NRG 멤버들과 다투곤 하면 항상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. 아 H.O.T에 가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. 제키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. 아 진짜 의리력은 없는. 막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. 아 근데 이제 이게 현실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예. 조만간 우리 프로 신청이 안 나면 바로 먼저 빠지래요. 아 근데 우리 병원 씨가 되게 그 예능을 되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를 저희보다 더 빨리 하다 보니까 너무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조금은 자기의 그 자부심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명훈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온 이유는 NRG라는 그 그룹이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그 동료들이 봤을 때 아이돌 그룹 중에서 정말 그 너무나 꽃미남들이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그룹이었어요. 근데 물론 그 위협적인 멤버는 노유민 씨였지만 그래도 그 NRG라는 팀 자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지금도 사실 천명훈 씨가 굉장히 위트도 있고 정말 재미있는 친구거든요. 근데 아마 저희 그 다섯 명 중에 어떻게 보면 이 친구의 그런 힘이 많이 필요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이 정도 포장이면 괜찮지? 부담 됐나요? 열심히 해.